그리고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은 이 실제 딜리트 되기 전까지 되기까지 시간의 인터벌이 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1초 반, 2초 정도, 거의 2초네요. 2초 정도의 시간 이제 지난 뒤에 이제 삭제가 이루어지죠.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서버까지 다녀오는데 지구 반대편까지 다녀와야 되잖아요. 그죠? 지구 반대편까지 다녀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2초 정도 걸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쓰다 보면은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고도 삭제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바로 삭제가 되는 듯한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그 쇼핑몰에서 쇼핑몰의 서버가 미국에 있다 하더라도 바로 버튼을 누르면 딜리트 되고 또 업데이트 되고 그렇게 되죠. 업데이트도 마찬가지 바로 업데이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뉴 새로운 뭔가 뉴 포스트를 하는 경우에도 지금 엔터키를 누르고 거의 1초, 2초, 3초가 지났어야 무려 뉴 포스트가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서버 있는 데까지 다녀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린다는 거죠. 혹은 서버의 성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딜레이를 없애는 어떤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미국에 다녀온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그 즉시 딜리트가 발생하게끔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열고 딜리트 지금 있죠. 포스트 컴포넌트 TS입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서브스크라이브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윗라인 This service on delete item 이게 끝난 뒤에 그 다음에 끝났다. 요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진행이 수행이 되는 거죠. 요 작업은 어디서 진행되나요? 데이터 서비스의 딜리트. 딜리트가 있나요? 딜리트 여기 있죠. 그죠? 여기서 이 과정이 수행되고 그런 다음에야 방금 이어지는 이 문장이 수행이 됩니다. 그죠? 실제 그러니까 그 우리 데이터 어레이 포스트라고 우리 이름 붙여놓은 데이터 어레이에다가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집어넣거나 빼거나 하는 동작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전에 미국에 다녀오는 것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 URL 이 주소가 위에 우리 언급한 이 주소죠. 그러니까 쭉 올라가면 이 주소는 포스트 서비스에 정의되어 있겠군요. 포스트 서비스에 정의되어 있는 이 주소입니다. 여기까지 다녀오는 겁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요것을 그냥 뽑아서 여기다 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여기는 텅 비어버렸어요. 일단 먼저 화면에 목록에 넣고 난 뒤에 넣었다는 사실을 미국에 있는 서버에다가 혹은 지금 지운 경우죠. 먼저 지우고 지웠다는 사실을 미국에 있는 서버에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워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일단 먼저 이게 이른바 선조치 후 보고라고 하는 거죠. 이 상당히 전문 용어인데 이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선 이게 후 보고가 되겠군요. 후 이것도 후 보고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다. 일단 먼저 조치를 취하고 그죠? 선 조치는 맞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조치를 먼저 취하고 보고를 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데 정확하게 좀 매칭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말이 좀 그렇게 그렇지 않네. 이런 것들을 전문용어, 진짜 전문용어입니다. Optimistic Approach라고 합니다. Optimistic Approach.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보나마나 미국의 서버에 보내면은 미국에 있는 서버가 이걸 잘 처리할 거야. 잘 처리할 거라고 믿고 여기서 먼저 처리됐다고 보고 일단 하지 하는 것이 Optimistic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코드 라인이 여기에 있는 것을 원래 자리에 있는 것을 이제 pessimistic이라고 얘기합니다. pessimistic approach라고 얘기합니다. 그 차이를 볼까요? 단지 두 줄을 위로 올렸을 뿐입니다. 이제 delete 버튼을 한번 눌러보죠. 바로 없어지죠. 즉각 없어집니다. 그죠? 거의 빛의 속도로 미국에 다녀온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미국 서버에 다녀왔다가 뭐가 조금 일이 좀 잘못돼서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죠? 믿었던 미국 서버에서 일단 조치를 취했는데 제대로 여기서 일 업무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 그때는 원상 회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원상 회복을 시키는 방법은 에러.